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갈치 젓갈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낚시에서 금방 잡아와서 굉장히 싱싱한 갈치거든요. 통째로 담으셔도 됩니다. 내장 다 담으셔도 됩니다. 깔끔하게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지느러미를 이렇게 잘라내고 깔끔하게 담아도 되거든요. 다 따듬고 나면 남는 게 한 1kg 정도 될 겁니다. 내장도 넣으셔도 돼요. 내장으로 담은 속젓도 있거든요. 저희 구독자님이 이거를 낚시에서 갖다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싱싱해요. 제가 일부러 젓갈 담기에 짜잘한 것만 골라서 좀 달라고 했거든요. 이런 게 딱 젓갈 담기 좋아요. 이렇게 담았다가 겨울 되면 이거 갈아서 갈치 김치 담으면 맛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안 씻어도 됩니다. 여기다가 오늘은 저는 소금을 30% 넣겠습니다. 제가 소금을 한 20% 넣어서도 젓갈 한번 담아봤는데요. 그 안 짜고 맛은 있었는데 불안했습니다. 그래서 30% 넣는 게 낫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남겨놓고요. 넉넉하게 넣는 게 안심이 돼요. 젓갈은 싱거우면 또 실패 볼 수 있고요. 그렇다고 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삶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담아보겠습니다. 또 여기다가 뭐 소주를 또 넣기도 합니다. 위에다 소주를 조금 부어 놓기도 하는데요. 저는 이제 소주가 없어서 그냥 소금을 자 이렇게 꾹꾹 눌러 놓고요. 소금을 위에다가 갈치가 안 보일 정도로 수북하게 해 놓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요. 어두운 곳에다 놓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까맣게 봉지에 싸서 두겠습니다. 베란다 그늘진 곳에요. 갈치 젓갈 한 지금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.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소금 국물 속에 갈치가 이렇게 완전히 잠겨 있어야 됩니다. 만약에 잠겨 있지 않으면 깨끗한 스푼 같은 거로 이렇게 눌러서 잠겨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위쪽으로 떠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깨끗한 스푼으로 해야 됩니다. 일부러 소독하진 않아도 깨끗하게 물기가 말라져 있는 거 꼭꼭 눌러서 이렇게 덮어두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어두운 곳에 보관하겠습니다. 3개월 됐습니다. 골맞이 다는 안 끼고요. 아주 깔끔한 색을 유지하면서 잘 된 것 같아요. 갈치가요, 구운물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. 이게 떠 있으면 윗부분이 곰팡이 생길 수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 된 것 같고요. 한번 열어서 냄새를 젓갈 냄새 나요. 자,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3개월 정도면 다 된 것 같거든요. 믹서기에 갈아서 자, 이렇게 다 다듬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. 이대로 그냥 갈아서 쓸 겁니다. 뼈도 있고 내장도 있기 때문에요. 쓸 국물도 좀 넣고요. 또 이대로 돌리면 양이 너무 작거든요. 그러면 무 썰어낸 거를 같이 넣고 갈겠습니다. 무 한 돌아갈 만큼, 믹서기 돌아갈 만큼만 넣으면 됩니다. 이게 또 부족하면 물을 조금 더 타도 됩니다. 갈아보겠습니다. 김치 양념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. 이 갈치 젓은요, 뼈가 완전히 없도록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섞어서 김치를 담으면 됩니다. 갈치젓을 담아서 이렇게 김치 넣는 것까지.